뭔가를 조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보다 큰 건 없어도 내가 조금 뭔가를 어떻게 좀 이동을 한다라든지 올해 조금 변동을 한다라든지 이민년 들어서는 해운년에 개묘년 들어서는 해운년에 그럴 일이 조금 생기 2022년 23년도에 그럴 일이 생기니까 변동해도 괜찮고 이동해도 괜찮고 새로운 귀인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게도 괜찮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항상 사주가 노력을 많이 한 만큼에 대한 거에 대한 대가가 많지 않은 사람이야. 남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다른 마음씨는 되게 이뻐. 다른 건 없어 그냥. 해 또 욕먹더라고. 다른 건 없어. 엄마가 한 가지가 딱 없어. 눈치. 눈치 낼 수가 없어. 눈치. 아재 진짜. 다 좋아. 착하고 어질고 옛날 딱 맏며느리감이야. 진짜로 막 뭐 대조사고 뭐고 내가 다 아는 성격인데 한 가지. 눈치 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괜히 쿠사리를 많이 먹고 똑같이 했는데 진짜 살면서 계속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유 그래도 성격으로도 또 잘 넘겨요. 네. 뭐 이러는 저러는 그거에 대해 내가 막 하다 그러지 않고 내가 또 잘 넘기는 성격이야.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는 크게 뭐 직성의 바람은 없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머니 딴 건 모르겠는데 손발 안 저려? 그냥 어깨 쪽만 이런 것만 아프지. 나중에 손발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관절 좀 관리를 조금 잘해야 되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엄마 몸에 당장 뭐 어디 이상이 생겨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관절 계통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우리 그리고, 친정 쪽이 다 암인데.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암 자리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고 관절 계통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저기 강원도 원주에 네. 땅을 좀 사놨거든. 임야 산. 임야? 언제요? 산 근데 2년 전에 근데 지금 등기 이전을 안 했어요. 누가 앞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 그 기획부동산 있잖아요. 뭐 저기 그런 데서 산 거예요. 근데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등기 이전을 해달라고 막 계속 몇 번 쫓아갔는데 자기네들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내가 보기엔 좀 소송이 들어가든 조금 뭐가 들어가야지 빨리 돼요. 그래야 돼. 그냥 안 해줘. 순하다니까 내가 너무 순하다고 사람이 너무 좋은 게 탈이야. 그 바보지 멍청한 거고. 병이라니까 순한 게 병이야. 사람 좋은 것밖에 없다니까 어머니는. 에휴 그거 그렇고 뭐 딴 거는 그거 없고 어머니 그러면 되고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따님 자손은 우리 밭달 여러분은 사람을 참 좋아해. 응? 재밌어. 응? 사람 좋은 게 재밌고 그리고 있잖아. 네. 기가 얇아. 저요? 어. 근데 저 약간 기능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신기도 조금 있고. 네. 우리 같은 직성이 조금 많아서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딱 뭐 마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내림까지는 아닌데 그치. 이게 더 병신이야 엄마. 아예 무당이면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고 석가리도 절 부처님 석가리도 아닌 것이 이런 거 쳐 있으니까 마음만 붕 떠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럼 맨 눈물만 나. 맞아. 그냥 내가 그냥 너무 그냥 뭔지면 내가 석가리 지 혼자 파묻혀서 혼자서 그냥 뭐 드라마 봐도 내가 눈물이 나고 그냥 지구는 말하고 있는데 그냥 가슴이 서러운 거야. 너무 게을러 근데 왜냐면 엄마 이 친구는 좀 약간 의식을 좀 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지금 몸 자체적으로 그리고 너는 그 집 산 지 얼마 됐니? 어디 엄마 들어왔어요 지금. 그 집 산 지 지금 얼마 됐니? 이제 1년 됐어요. 1년 따로 살다가 제가 방 이제 정리 다 되고 이제 들어온 지 1년 정도. 엄마 아빠랑 같이 따로 살아야 되나 이제? 따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집에 있잖아. 집이 아주 가깝게 죽겠어. 어둡게 맞아요. 집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요? 세상 보는 거 싫지. 네? 세상 보는 거 싫지. 어두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세상 보는 게 싫어. 어둡게 하고 있어. 집이 좀 더러워요 방이. 옷도 그렇고. 맞아요. 축축하게 입고 다니는. 어두운 걸 좀 좋아하는데 밝은 걸 입어요. 여자가 있어. 여자 계시냐? 그거 잘 정리해야 돼. 근데 니네 집 조상 같지는 않은데. 우리 어디서 있나? 왔을까? 이 집에 젊어간 여자 없어? 외가 펴도록? 아니 옛날에 뭐 6.25 때 그럴 때는 좀 갔겠지 뭐. 젊어간 여자, 청춘의 젊어간 여자인데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약간 기생 같아.
그니까 저 술 먹으면 콕 이슬 맞는 것처럼. 응. 그러고 있어. 이 뒤에서. 아니 어젯밤에 9시에 술 먹었는데 새벽 아침까지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술 먹으면 약간 술 냄새 안 나요? 너는 완전히 개또라이야. 먹을 때 안 먹을 때 완전 틀려. 그니까 너무 막 변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엄마 의식을 조금 해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좀 정리를 조금 하든 얘를 조금 내주든 네가 제대로 살려면 좀 살든 안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그냥 그런 집들이 그치. 많아요. 점집에 가서 조금만 신기해서 그냥 무조건 무당하라고. 근데 무당까지는 아니야. 그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차라리 그냥 직성만 있으면 괜찮아. 약간 우리 신기한 사람 있지만 느낌이 많고 촉 좋은 이런 느낌이 있으면 괜찮아. 그것도 아니고 쉽게는 잘 얘가 이게 실리는 체질이야. 몸체질 자체가. 그리고 되게 추워. 막 너 보고 있는데. 막 추울 땐 춥고 막 또 더울 땐 막 엄청 열나고 몸에. 오합지졸이야.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래 너가 허니문이 조금 열려 있거든. 네. 올해는 네가 올해는 결혼도 해야 되고 누구랑 만나야 되고 올해 내년 누구랑 이런 계획이 생기는데 이러면 누가 너를 만나겠냐? 온전한 남자가. 그렇지. 네가 온전해야 남자도 옳은 게 들어오는 거야. 네. 너가 완벽하지만 그런 남자가 안 들어온다 원래. 네. 그래서 조금 너는 의식을 조금 해서 네. 안 있는 거 한번 몸에 있는 거 한번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너 뱃속에. 네. 차갑지. 그치. 두 번째 건드려서 다 정리해야 돼. 뱃속에 있어. 그런 것도. 싹 정리해서 그 테마에서 네. 정리해서 가야 돼. 그래서 보니까 네 몸을 자꾸 느끼는 거 간살이 있다 보니까 네가 네. 자꾸 느끼는 거야. 죽겠지 여기 있는데. 무섭고 막 이상해. 죽겠지. 술 때문에 제가 술 먹고 막. 이거는 점을 봤어 엄마. 언제쯤 해결이 되어는 점은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의식을 통해서 얘를 좀 걷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런 지금 직성이 계속 오래가고 막 계속 가요. 너가 미쳐 죽어. 그리고 첫 때는 집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집 분위기 밝게 밝게 해야 되고 귀신이 어두운 거 좋아해. 더러운 거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가 어지럽히고 안 치우고 귀찮고 맞아요. 괜히 화도 막 냈다가 착한 척도 했다가 뭔가 기분이 안 그래도 막 너 또라이라니까 개또라이여 정울증 심해 확 화났다가 너 개또라이여 엄마 아빠한테도 막 욕하고 그래 아니 막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화가 나더라고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남자는 막. 아니야 여자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니? 네 느낌에? 그냥 뭐 귀신 씨인 것 같아요 술 먹으면 나는 할머니 귀신 들린 줄 알아 아니 젊은 여자가 들렸어 그래요? 근데 기생이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 꼭 남자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기생이니까 남자 보면 저기 뭐 여자 안 만나고 싶어 남자 안 만나고 싶어 남자 귀신이면 여자를 만나고 싶잖아 근데 자꾸 남자를 만나면 환향기가 자꾸 발동하고 자꾸 내가 미칠 것 같고 내가 엄마가 있어서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 내가 안 하겠어 괜찮아 의심 따라댕겨서 너하고 이게 합의가 잘 들어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 어떡하냐 너 그리고 혹시 뭐 내년에 조무사 자격증 따려고 그래. 간호사? 네. 간호조무사? 네. 우리 아까 병원 교통이 보였구나. 아까 들어오는데. 근데 노력을 해야 붙지? 안 하지. 하나도 안 들어오질 않고. 이 의식을 걷어야지 네가 그게 들어와. 아, 진짜요? 한번 치러서 의식을 싹 걷어서 몸에 있는 거 한번 다 뺏겨내고 네. 한번 지금 몸에 있는 거 한번 다 천도해야 돼. 그래야 네가 지금 이거 해결되지. 네.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 미치진 않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50% 정도 네가 미쳐있는 거야 약간 네 그걸 네가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대신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교회 엄마, 가서 이거는 기도로 뗄 건 아니에요 네.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라 이건 아니야 나는 그러질 않아 근데, 아니 얘도 교회를 내가 데리고 가고 근데 싶은데 엄마가 교회가 해결했으면 교회 가서 해결하세요 엄마 해결할 수 있지 목사님이 해결하시는데 그걸로 내 대신 그럼 자꾸 기도하자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알 쓰면 난 하나도 안 들려오는데 자꾸 교회 가자고 내가 자꾸 막 그러거든요 빼내고 정리해야 돼